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3강이 되겠습니다. 인도 종교 요가 명상 비즈니스 리빙 국제센터 남인도 방갈로르. 인도라는 나라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인종만 해도 6개의 다른 종족이 인도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가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다양합니다. 종교도 다양해서 뭐 종교 백화점 같은 느낌이고 수천 년간 별로 변하지 않은 인도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 많은 인구가 큰 충돌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만 합니다. 중국하고는 또 모든 것이 판이한 나라입니다. 인도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또 가보고 싶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갈 때마다 새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울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증자일 것입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일찍부터 더위와 우기를 견뎌내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인도인들은 요가로 몸을 단련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인은 많은 요가 수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이제 많이 있죠. 여기 다 이제 이거는 구루고 또 밑에 여기는 이제 그 참가해서 이제 어떤 그 명상 요가 수련원에서 이제 참가자들의 어떤 그 이제 말하자면 구루의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이제 사진 모습이고 그중 하나가 이제 리빙 국제 센터이죠. 영어로는 Art of Living International Center입니다. 이 요가 아슈람은 타밀라도 출신의 라비 샹카르가 1981년에 설립하는 사는 법, Art of Living, 살아가는 법, 재단 산하에 있는 요가 명상 수련원입니다. 라비 샹카르는 스리스리 라비 샹카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 인도의 종교인이자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스리스리는 경칭이며 짧게는 이제 구루라고 부릅니다. 구루, 스승. 이 구루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1981년에 재단을 설립했고 1997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자선구호단체인 비정부기구인 국제교류협회를 만들기도 했고 이와 같은 공로로 인도,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에서 훈장을 받았고 2016년 1월에는 인도 정부로부터 연꽃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비 샹카라는 이름은 라비는 태양에서 샹카르는 8세기 힌두 성자 샹카르에서 따왔습니다. 라비는 태양이란 뜻, 태양. 모든 만물을 비춰주는 태양. 그 다음에 샹카르는 이제 8세기 힌두 성자. 태양과 같은 그런 분이란 그런 뜻이겠죠. 그의 첫 스승은 이제 마하트마 간디와 가까웠던 베다 학자였던 반디 수다카르 초르웨디. 모든 제자는 다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다 이어지는 거니까. 122세까지 살았던 분이고 그건 현대 인도에서 가장 오래 살다 간 분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초르웨디는 사베다의 정통한 학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분의 스승은 스와미 샤르다난드인데 산야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의 스승은 다야난드 사라스와티며 베다 개혁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제 스승들이 이런 베다 학문 계보를 갖고 있는 스승에게선 베다 학문적 이론을 학습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이제 영적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요가 스승이 마하라시 마헤시 요기 이제 요가 요기를 하는 분이 이제 그 요가 스승을 요기라고 그러거든요. 마하라시 마헤요시 요기는 인도의 초월명상법을 창시하고 또 발전시킨 구루입니다. 이 요기는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도 정통한 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의학에도 이제 정통했다 이 말이고 아유르베다 유명하죠 인도에. 이분이 서구에서 뜨게 된 것은 비틀즈의 정신적 스승으로 1960년대 말 영국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비틀즈 있죠? 영국에. 비틀즈가 다 인도에서 영감을 받고 그 영적 스승이 인도 사람들이라 이거지. 족보를 거슬러 가다 보면 수천 년 전의 스승에까지 맥이 닿습니다.
그래, 내 스승이 있고 또 스승의 스승 스승이 쭉 가면은 인도 아주 수천 년 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이제 구루 스리스리 라비 샹카르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베다의 지식과 요가 수행을 겸비한, 라비 샹카르는 이 시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구루 중에 한 사람이고,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베다 요가를 현대인들에게 상품화하여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론만 아니고 또 뭐 어떤 종교로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안에서 자기들만 그걸 갖다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회화하고 대중화하고 상품화한다 이거 상품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제 거기에 제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하고 싶은 얘기는 베다나 요가를 현대인들에게 말하자면 상품화하여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불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샹카르의 철학은 영성이 사랑, 연민 및 열정과 같은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샹카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영적 유도에 의한 영성 공유는 국적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직업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게 만든다고 이제 말하거든요. 과학과 영성은 모두 알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솟아오르고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우주 탐험을 하잖아요. 뭔가를 알고 싶거든. 뭔가 우리 지구 말고도 외계 행성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뭔가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호기심. 관심. 더불어서 우리 또 내적으로도 어떤 그 영성이라는 거는 내적. 뭐 하는 거도 우리 내면의 그 세계라는 것도, 마음의 세계라는 것도 이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나는 누구인가는 영성으로 연결되며 이게 뭐야는 과학으로 연결된다고 설파합니다. 기쁨은 현재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의 비전은 스트레스와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 여기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게 그의 프로그램은 이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호흡을 통한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로 생각하고 마음을 이완시키는 도구로 명상과 요가로 영적 실천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중요성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를 한다고 그러지만 자꾸 무슨 그 교리나 어떤 제도나 그것 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을 갖다가 월간 매는 것보다는 이제는 누구에게나 개방을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와서 불교의 진술을 그 체험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고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걸로 또 탈출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역할을 우리가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제 기능 면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고, 그는 명상과 요가 수련을 통한 인간 완성은 곧 평화와 인도주의 사업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면서 평화운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4년 친선사절로 파키스탄을 방문했고, 그리고 2012년에 다시 이슬라마바드와 카라치에 있는 리빙센터를 개설했고, 이슬라마바드 센터는 2014년 3월 무장한 남자에 의해 이제 불태워지기도 했지만, 거기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거든요. 2007년에는 누리 알 말리카 총리의 초청으로 이라크를 방문했고 2008년에는 재방문해서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만났고 2014년 11월에는 이라크 아르빌에 있는 구호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힌두 지도자들도 구루들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시야가 좋게 불교만 자꾸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힌두교의 이런 그 좋은 점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 알아야 된다면 참고적으로. 힌두교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뭐, 가톨릭,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낮 그 교리나 어떤 철학적 우열을 가지고 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능, 사회 봉사,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는 2015년 6월 쿠바를 방문한 동안
콜롬비아 정부가 게릴라 운동 간의 평화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게릴라 지도자들은 정치적 목표와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간디 비폭력 원칙을 따르기로 동의했습니다. 콜롬비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콜롬비아 최고의 민간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에는 대화를 장려하고 정치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양측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남아시아 평화 포럼은 2016년 11월 잔무에서 열린 카슈미르 백 파라다이스라는 컨퍼런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카슈미르의 90%가 평화를 원하지만 양국 정부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면서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카슈미르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자율적인 해결책을 주장. 지금 우리가 인도의 종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도 종교와 불교 얘기. 그래서 인도에 대한 지금 그 얘기가 자꾸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포럼은 기업가 정신, 기술 개발, 문화 교류, 교육 파트너십 및 여성 권한 부여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서 남아시아 8개국을 모기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 8월 인도의 71번째 독립기념일 전날에 11명의 무장 세력이 마니푸르 정부에 항복했는데 이것은 라비 샹카르 조직을 설득해 간 것인데 지난 20년간 마니푸르에서 활동해 온 결과였습니다. 2017년에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어떤 그 무장 세력까지도 설득을 해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그런 그 이제 성과를 얘기하는 거고 2017년에는 힌두교도와 무슬림 지도자 모두에게 유인인하는 중재를 하기도 했고 라비 샹카르는 종교간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엘리야 종교간 연구 연구소를 통해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교류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10년의 종교간 정상회담을 통해 그는 에이즈에 대한 집단 행동을 위해 신앙에 기반한 지도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2013년 7월 제네바 UN 에이즈 본사회의에서 에이즈 예방, 성폭력, 낙인 및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에 그는 감옥 수감자들을 재활시키고 그들이 사회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감옥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힌두교 불교 요가에 관한 저서 등 범위가 주로 종교 영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월명상 TM이란 게 있죠. TM은 마헤시 요기가 만든 명상법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수행하는 명상법 중에 하나입니다. 초월명상은 인도 베다 시대의 전통에 기원을 둡니다. 1955년 인도의 마라시 마헤시 요기가 스승인 스와미 브라만다 사라누아티로부터 배운 초월명상을 일반인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월명상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죠. 동양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영국 록그룹 비틀즈 그 중에서도 멤버 조지 해리슨이 심취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던 초월명상은 미국 유명 톡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등이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인도는 해외에 별로 수출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성이나 요가 같은 무형의 정신과 철학을 상품화하여 세계에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로 향하게 만드는 신비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K문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문화를 갖다가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런데 이제 일찍이 눈을 떠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점점 지금 인도하고도 요가랄지 뭐 이런 것이 지금 교류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확장되겠죠. 계속해서. 근데 우리 불교가 이런 걸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 국내외적으로 이런 것을 그 확장시켜야 되거든요. 자, 인도 종교와 불교 이야기 23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